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저희 집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다른 건 없고 저희 전 주인이 미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엄마가 꾸미고 사는 집과 또 한국 엄마가 꾸미고 사는 집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렌치하우스라 그래서요. 1층으로 된 집입니다. 2100 스퀘어피트 정도, 한국으로 치면 한 60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오피스룸, 선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마당과 뒷마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지한 2년 정도 됐고요. 요즘은 점점 이렇게 땅이 좁아서 렌치하우스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저희도 이 집을 고르느라고 한 2년 정도 서칭해서 골랐던 집입니다. 이곳은 지금 저희 마루인데요. 제가 이건 한국 가기 전에 짐 싸놓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 지금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이 동네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워낙 파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놀러 와서 놀던 영상으로 마루 사진을 대치를 하고요. 요거는 안방 사진입니다. 안방과 안방에 딸려 있는 큰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오피스인데요. 저는 추억의 방이라 그래서 아이들 사진 또 아이들 상장들을 전시해 놓고 지금은 방탄에 관련된 물건들과 사진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왼쪽에는 응접실, 다이닝룸이라 그래서요. 큰 다이닝 식탁이 있어서 손님들 오면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는 부엌입니다. 네, 미니멀라이즈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워낙 제가 부엌 살림을 안 사다 보니 별로 물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식탁, 여기서 이제 보통 블랙버스트 먹고 간단하게 4명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식탁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작은 두 번째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요 화장실은 저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공용으로 쓰던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저희 작은아들 방이에요. 지금은 컴퓨터를 그대로 두고 가서 저보고 유튜브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세팅을 못하고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큰아들 방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침대하고 옷장, 책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 네, 10살 토비, 토끼가 사는 썬룸입니다. 저희 토비가 여기 살다 보니 다른 거는 저희가 놓지 못하고 이렇게 토비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살 남자아이 토비예요. 귀엽죠? 네, 집 가격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애틀랜타는 아직까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집값이 비싸지 않고요. 날씨도 좋고 또 한국하고 많은 점에서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마당, 저희 작은 아들이 활을 배워서 활을 쏠수 있게 꾸며놓고 이렇게 활을 쏘기도 했고요. 지금은 토비가 네, 산책하는 곳으로 그리고 제가 조그맣게 뒷마당에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집 소개를 마쳤고요. 애틀랜타로 놀러 오세요. 이민 오시거나. 감사합니다.